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한국어가 제일 좋아 여섯 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6차시 수업을 함께할 지니쌤이에요. 오늘 시간에는 먼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영상을 함께 보고, 그 다음 영상 속 표현과 단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영상을 먼저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영화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저도 여기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영화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아, 여기에서 맥도날드가 보일 때까지 앞으로 가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길좀 물을게요. 아, 네. 혹시 한마음병은 어떻게 가나요? 아, 좀 멀어서 버스를 타야 해요. 아, 몇번 버스를 타야 하나요? 저앞 정류장에서 2번 버스를 타고 한마음병원 정류장에서 내리면 돼요. 그럼 버스에서 내려서는 어떻게 가나요? 아, 정류장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방금 본 영상 속 표현과 단어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장면에서 나온 대화는 바로 혹시 영화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저도 여기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였습니다. 혹시 땡땡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는 길을 물어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장소를 여기 땡땡 빈칸에 넣으면 됩니다. 한번 응용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혹시 영화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혹시 영화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혹시 서점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혹시 서점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길을 물어봤는데 길을 모를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도 여기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저도 여기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이때 처음이라 라는 표현은 삭제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만 말해도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잠깐 장소와 관련된 단어를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뒤에가 원으로 끝나는 장소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에는 정원, 공원, 유치원이 있습니다. 정원은 이렇게 집의 앞과 뒤쪽에 식물들을 심어 꾸며놓은 장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원은 이렇게 나무와 호수 등이 있고 사람들이 운동을 하거나 피크닉을 가는 장소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은 이렇게 5세에서 7세 사이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같은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정원, 공원, 유치원. 다음은 뒤가 점으로 끝나는 단어들입니다. 점으로 끝나는 장소 단어들은 보통 가게나 건물 안에서 물건을 파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점으로 끝나는 장소 관련 단어로는 음식점, 백화점, 편의점이 있습니다. 먼저 음식점은 이렇게 음식이나 음료를 파는 장소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백화점은 옷이나 물건들을 주로 파는 장소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점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많이 볼수 있는 장소로 간단한 먹거리나 칫솔, 치약과 같은 필수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음식점, 백화점, 편의점. 마지막으로 관으로 끝나는 장소 관련 단어들입니다. 관으로 끝나는 장소 단어들은 주로 건물이나 기관 등을 나타냅니다. 관으로 끝나는 장소 단어들로는 미술관, 도서관, 체육관이 있습니다. 미술관은 이렇게 예술가들의 예술 작품들을 전시한 장소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도서관은 이렇게 책을 보거나 책을 빌릴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관은 이렇게 운동기구를 활용해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맨몸으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미술관, 도서관, 체육관. 여러분, 두 번째 장면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장면에서는 우리 친구 나디아가 영화관에 어떻게 가는지 묻자 지나가는 사람이 맥도날드가 보일 때까지 쭉 가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고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표현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땡땡이 보일 때까지 앞으로 쭉 가세요 라는 표현은 길을 알려줄 때 특정 장소를 정해서 그 장소가 보일 때까지 앞으로 쭉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는 표현은 오른쪽 방향으로 가라는 지시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방향과 관련된 단어들을 알아볼까요? 맨 처음 강아지가 어디에 있나요? 맞아요. 강아지가 지금 의자 앞에 있어요. 지금 강아지는 어디에 있나요? 맞아요. 강아지는 지금 의자 뒤에 있어요. 세 번째 그림에서 강아지가 어디에 있나요? 맞아요. 강아지는 의자 왼쪽에 있어요. 네 번째 그림에서 강아지가 어디에 있나요? 맞아요. 강아지는 의자 오른쪽에 있어요. 다섯 번째 그림에서 강아지가 어디에 있나요? 맞아요. 강아지는 의자 위에 있어요. 여섯 번째 그림에서 강아지가 어디에 있나요? 맞아요. 강아지는 의자 아래에 있어요. 마지막 그림에서 강아지가 어디에 있나요? 맞아요. 강아지는 지금 의자 사이에 있어요. 앞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ront를 의미합니다. 뒤라는 단어는 영어로 back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왼쪽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left에 해당합니다. 오른쪽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right에 해당합니다. 위라는 단어는 영어로 up에 해당하고 아래라는 단어는 영어로 down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between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한마음병원에 어떻게 가냐고 묻자 나디아가 좀 멀어서 버스를 타야 한다고 했죠. 한마음병원 어떻게 가요? 에서 어떻게 가요는 아까 배웠던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를 좀 더 줄여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가요? 한마음병원 어떻게 가요? 다음으로 좀 멀어서 버스를 타야 한다는 표현은 가려는 장소가 걸어가기에는 조금 멀어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는 뜻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좀 멀어서 버스를 타야 해요. 좀 멀어서 버스를 타야 해요. 길을 물어본 사람이 몇번 버스를 타야 하냐고 묻자, 나디아는 2번 버스를 타고 한마음병원 정류장에서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몇번 버스를 타야 하나요? 라는 표현은 버스를 타고 싶은데 버스 번호를 알수 없을 때 버스 번호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몇번 버스를 타야 하나요? 몇번 버스를 타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길을 물어본 사람이 버스에서 내려서는 어떻게 가는지 묻자, 나디아는 버스 정류장 건너편에 바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건너편에 바로 있어요 라는 뜻은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이 이쪽일 때길 반대편에 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은 이 부분은 맞은편이라고 하고, 현재 있는 곳에서 반대되는 곳에 있는 이 모든 영역을 건너편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 버스 정류장이 이쪽에 있을 때, 한마음병원은 버스 정류장 건너편인 이쪽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교통수단과 관련된 단어들을 알아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교통수단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버스입니다. 이렇게 큰 자동차처럼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탈수 있는 대중교통을 버스라고 합니다. 다음은 자전거입니다. 이렇게 바퀴가 두개 달려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자전거라고 합니다. 다음은 택시입니다. 일반 자동차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위에 택시라는 표시가 있고 다소 비싼 대중교통을 택시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지하철입니다. 이렇게 철로를 따라 이동하며 여러 개의 공간으로 줄지어서 함께 움직이는 교통수단을 지하철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버스, 자전거, 택시, 지하철. 자, 이제 오늘 배웠던 표현을 정리해 볼까요? 저기 혹시 영화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저도 여기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영화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아, 여기에서 맥도날드가 보일 때까지 앞으로 가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길좀 물을게요. 아, 네. 혹시 한마음병원 어떻게 가나요? 아, 좀 멀어서 버스를 타야 해요. 아, 몇번 버스를 타야 하나요? 저앞 정류장에서 2번 버스를 타고 한마음병원 정류장에서 내리면 돼요. 그럼 버스에서 내려서는 어떻게 가나요? 아, 정류장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땡땡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는 길을 물어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었죠. 자기가 가고 싶은 장소를 여기 빈칸에 넣으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혹시 땡땡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여기에 맥도날드를 넣어서 말해 볼게요. 혹시 맥도날드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한마음병원 어떻게 가요? 에서 어떻게 가요는 방금 복습한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를 좀 더 줄여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한마음병원 어떻게 가요? 한마음병원 어떻게 가요? 땡땡이 보일 때까지 앞으로 쭉 가세요 라는 표현은 길을 알려줄 때 특정 장소를 정해서 그 장소가 보일 때까지 앞으로 쭉 걸어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 빈칸에 서점을 넣어서 따라해 볼까요? 서점이 보일 때까지 앞으로 쭉 가세요. 서점이 보일 때까지 앞으로 쭉 가세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건너편에 바로 있어요 라는 뜻은 버스 정류장이 이쪽에 있을 때 한마음병원은 버스 정류장 건너편인 여기 이쪽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버스 정류장 건너편에 바로 있어요. 버스 정류장 건너편에 바로 있어요. 여기서 잠깐 방향과 관련된 단어들을 복습해 볼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종이에 적어 봅시다. 네, 다들 잘 적어 보았나요? 그럼 정답을 맞춰 볼게요.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앞입니다.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강아지가 의자 뒤에 있죠?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강아지가 의자 왼쪽에 있죠? 네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강아지가 의자 오른쪽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림에서 강아지가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요? 맞아요. 강아지는 의자 위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림에서 강아지가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요? 맞아요. 강아지는 의자 아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아지가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요? 맞아요. 강아지는 의자 사이에 있습니다. 모두들 여기까지 따라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